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인민민주주의로 가려는 시도로 일국이체제로 개헌을 시도해서 연방통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외치는 홍콩 시민들을 보십시오. 일국이체제로 가면 우리도 그와 같은 길 처참한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8월 15일 광화문 광장으로 12시까지 모여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전교조가 교육을 장악해서 유치원부터 동성애를 가르치며 윤리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 조장하는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미디어 영역과 악법 성평등 조례, 학생 인권 조례들로 인해서 새벽 이슬같이 자라나야 하는 우리 자녀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각양의 시도들이 폐기되고 무효화되도록 힘을 모읍시다. 민노총이 기업을 장악해서 대기업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정의구현사재단이 천주교를, 기독윤리실천위가 기독교를 장악해서 좌경화되었고 사법, 군, 경, 검찰, 언론까지 장악해서 진실된 보도를 막으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시고 깨어 일어나십시오. 부정선거로 176석을 차지해서 원하는 대로 사회주의로 가려고 개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캄보디아와 월남의 패망을 잊지 마십시오. 과거를 잊는 국민은 희망이 없습니다. 아파트 폭등으로 세금 폭탄 맞아 국민들 거덜납니다. 제주도, 인천, 영종도 등 수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강국으로 만든 원전을 파기해 잘 살았던 베네수엘라처럼 20년 만에 쥐를 잡아먹는 거지 국가가 될 것입니다. 박원순이 왜 죽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8월 15일 12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